대한민국 여자축구의 중심 한화생명 2021 WK리그 4라운드입니다. 보은상무와 수원도시공사의 경기를 보은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지호입니다. 보은상무입니다.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요. 골키퍼 권혜미, 포백의 김지원, 송다희, 김현주, 김은지. 자, 더블볼란치에는 심효정, 김민진, 그리고 2선에는 배유리, 양서영, 김민수, 최전방에는 안상미 선수가 나섭니다. 이에 맞서는 수원도시공사입니다. 아, 역시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요. 골키퍼 전한을, 포백의 추효주, 최소미, 나오코, 서예진, 더블볼란치에는 지선미, 권은솜, 그리고 2선에는 문미라, 김윤지, 사와코, 최전방에는 전은하 선수가 나섭니다. 배유리, 양서영, 김민수, 최전방에는 안상미 선수가 나서겠고요. 주심의 이슬과 함께 힘차게 경기 시작했습니다. 김윤지 원터치, 패스 열렸습니다. 전은한데요. 오른발 슈팅!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발 슈팅! 오, 막아냈습니다. 자, 추효주 선수의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이었고요. 심효정 왼쪽 바라봤고요. 김지원 왼발로 올려줬고요. 날카로운데요. 헤더! 자, 지금은 완벽한 찬스. 김윤지 추효주 쪽을 바라봤고요. 왼쪽에 있는 문미라, 문미라에게 연결합니다. 자, 패스가 조금은 속도가 붙지 않았고요. 문미라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 올려줍니다. 뒤쪽! 오! 지금은 반대편 포스트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자, 밟아줍니다. 박스 안쪽인데요. 추효주 오른발 슈팅! 권혜미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준비된 세트플레이를 펼쳤는데요. 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경기는 이어집니다. 안상미! 안상미 잡았습니다. 수비는 두 명! 자, 먼 거리에서 슈팅! 자, 같이 달려주는 공격수가 없었기 때문에 연결됐어요. 중앙 문빈한데요. 오른발 슈팅 막아냈습니다. 권혜미 골키퍼의 슈퍼세이브. 자, 다시 한번 문미라가 공을 따냈습니다. 올려줬고요. 크로스 뒤쪽인데요. 슈팅. 아, 하지만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은 전은하 선수의 득점이 될 뻔한 플레이였고요. 문미라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있었습니다. 또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빼줬고요. 그 자리에 정은주 선수. 자, 주심의 이슬과 함께 후반전 힘차게 시작합니다. 전은하 오른쪽 내줬고요. 사와코 박스 안쪽 진입. 왼발 슈팅 빈번 쳤는데요. 크로스바를 넘었습니다. 자, 김윤지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자, 왼쪽을 바라봤습니다. 추효주 직접 돌파 시도합니다. 자, 오른발 슈팅 벗어났습니다. 자, 과감하게 돌파 시도하면서 강력하게 슈팅. 뒤쪽 문미라 원터치로. 자, 두 명 사이. 오! 들어갑니다! 전은하의 득점! 자, 지금은 운이 좋았던 수원도시공사의 선취골이 터졌습니다. 전은하의 득점으로 기록이 되면서 이제 스코어는 1-0. 수원도시공사가 앞서갑니다. 자, 지금은 뒤쪽으로 흐른 볼이었고요. 골키퍼가 걷어낸 공이 그대로 전은하 선수의 발에 맞고 들어갔습니다. 자, 굉장히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이 됐고요. 헤더 뒤쪽인데요. 왼발 딱게 올려주고 전은하 오른발 슈팅! 다시 한번 권혜미 골키퍼가 선방을 해냈습니다. 오! 지금은 원터치 패스 연결될 뻔했는데요. 김민진이 차단했고요. 김민수 오른발 슈팅! 전한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자, 동료 선수들이 섀도우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크로스하려고 했던 한나름 선수였습니다. 자, 권한을 오른발 슈팅! 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심효정
뒤쪽입니다. 허른솜 뒤쪽 오른발 슈팅 골키퍼 다시 한번 막아냈습니다. 자 오늘 수차례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 권혜미 골키퍼. 중원에서 돌아섰습니다. 문미라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문미라의 추가골이 터졌습니다. 돌아서면서 문미라가 가마찬 슈팅에 그대로 골네트를 갈랐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2-0. 스코어는 2-0이 되었습니다. 자 문미라의 추가골이 터짐과 동시에 자 오늘 경기 수원도시공사가 2-0으로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